오늘 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밤에는 이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쉬어갔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을 좀 받으면서 출발할 것을 보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휴장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 뉴스를 좀 가지고 와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른 것은 사실인데 블룸버그에서 얘기하기로는 회복 속도는 각 지역이라든가 인종별로 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가 조금 더 지켜볼 변수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일단 해외 공장 특히 이제 미국 지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덩치가 있는 이런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떤 공장이 있냐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일단 미 연준이 금요일에 일단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테이퍼링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나온 이 고용지표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지를 통해가지고 과연 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과연 금리 상승이 금년 내에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연준의 예상대로 해가지고 2022년 이후에 과연 일어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가 당분간 하반기 연준의 움직임에 따른 불확실성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의 산하제한 완화로 해서 일단 일가정 세자녀로 일단 늘어났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일가정 1자녀에서 2자녀까지 늘렸다가 다시 이제 3자녀로 지금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이 당분간 이제 이제 고령화되는 이 사회를 조금 더 활력을 넣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산하제한 완화를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일단 육아 관련주들이 또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지수 선물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 선물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못하고 이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 증시는 일단 재료 부족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지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승하려고 해도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고 또 음봉으로 마감하고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줬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좀 지리한 행보 혹은 약간 완만한 하락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